사진 속의 참전용사는 올해 94을 맞았습니다. 세월의 흔적 속에 비치는 전쟁의 기억. 평범한 아들이었던 나는 전쟁을 만나 학도병이 되었고 아버지이자 노병으로 살아왔습니다. 70여 년 만에 받은 제복은 내가 참전용사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설. 어린 시절 설빔처럼 새 제복을 입고 가장 나다운 모습을 만나고 싶습니다. 새해의 설렘이 느껴지는 풍경. 우체국의 아침은 새해 소식을 전하느라 평소보다 더 분주합니다. SNS로 소통하는 시대. 우편과 소포로 마음을 전하는 아날로그적 풍경이 정겹습니다. 새해 선물들 속에서 눈에 띄는 특별한 상자 하나. 이건 제복의 영웅들이라고 해서 6.25 때 참전 용사들 계시잖아요. 제복을 선물하는 그런 걸 저희들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제복의 영웅들은 6.25 전쟁 참전 유공자들에게 감사와 예우의 의미를 담아 명예 제복을 제공하는 국가보훈부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제복을 전하는 집배원들의 마음가짐도 남다릅니다. 그리고 이 제복을 받는 주인공들은 모두 6.25 전쟁 참전 유공자입니다. 박규환 참전 용사님! 박규환 참전 용사님 맞으시죠? 네. 예, 제복의 영웅들에서 제복이...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영혼 대한민국이 기억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네. 어린 시절 기다렸던 설빔을 받고 빨리 입어보고 싶어하던 그 설렘이 아흔이 다 된 노병에게서 묻어납니다. 아주 옷도 그냥 꼭 치수가 잘 맞고 내가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 대한민국 영웅이라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제복 입으시면은 어디 가실 때 입으시겠네요? 예, 물론 어디 가서 유교 제복을 입어야 영웅이라는 표시가 나겠죠. 아. 예, 그래서 이거 꼭 입고 이제 기념행사 같은 데는 꼭 제복을 입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충성! 영웅의 제복은 우체국 집배원들의 손으로 전국의 6.25 전쟁 참전 용사 3만 6천여 명에게 직접 전달됐습니다.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복이 택배로 왔네요. 김기열 선생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예. 택배가 왔습니다. 받으세요. 네, 그러면은 조심해서 잘 가시고 아,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충성! 건강하세요. 굽은 등으로 새 제복을 꺼내는 올해 94세 김기열 참전용사. 흰 제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르신 마음에 드세요? 응. 그동안에는 제복 어떤 거 입으셨어요? 없죠. 제복이라는 거. 아. 그리고 각자가 입고 있는 양복 그대로 입을 수 있고.
제복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가지고 있던 훈장을 답니다. 참전용사에게 제복은 훈장과 기장을 달아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훈장과 배지 하나하나에 전쟁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처음 이 금성 화랑 무공 훈장, 이것은 1950년 10월 18일 밤 9시에 평양 선두 입성을 했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직접 받은 것입니다. 6.25 전쟁에서 받은 훈장과 기장이 10개. 그만큼 전투가 치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훈장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건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 전쟁터에서 죽냐 사냐인데 그 훈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사냐 죽냐 솔직한 얘기가. 총알이 귀전을 그냥 슬싱싱 이렇게 지나가요. 6.25 전쟁이 발발하고 2주 만에 참전을 결심한 김기열 참전용사는 주요 전투에서 후퇴와 북진을 반복하며 3년을 보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전장. 전우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살아서 만나자는 약속은 감히 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살아서는 못 간다. 우리는 죽어야 간다. 한두 사람 죽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같이 식사한 사람이 한 시간도 못 돼가지고 시체로 변하고 그런 전쟁터에서 우리 친구하고 두 사람이 이 여기다가 문신을 했잖아. 독수리, 이게 날개, 이게 주둥이, 발, 꽁지. 이것 보고 찾아요, 죽으면. 얼굴 보고 못 찾아. 어느덧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전우들을 만나러 가는 길. 언제나처럼 버스를 이용합니다. 어르신, 연세가 이렇게 드셨는데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네, 그래. 힘들지 않으세요? 네, 안 편하게. 가급적이 뭐 택시 안 타. 버스 이용. 정정하시네요. 94세 나이. 아직 기력이 남아있을 때 조금 더 내 발로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버님 박지 어서오세요. 네. 아이고 건강하시죠 아버님. 건강 건강은 뭐지?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국가 참전 용사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네. 건강하니 오래오래 또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너무나 오래 살면 안 되지.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 살라는 인사를 건넬 정도의 나이. 오랜 전우들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리운 감정으로 채워집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한 살 터울인 전우들은 모두 책 대신 총을 들었던 학도병 출신. 저마다 전쟁의 기억을 안고 있습니다. 진병군. 그럼 전쟁 그 6.25 때 어디서 전쟁하셨어요? 저는
철을 삼가지대 금학 철원 군대생활 대한민국 군대생활 전방 동해에서 서해까지 안 거친 게 다 있어. 강원도 일대 다 헤매된 게고 인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전쟁이 어떤 건지도 모른 채 참들했던 청춘들은 만나면 안부를 먼저 묻는 노병이 됐습니다. 99까지만 사시오. 아니 수명은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가라 또 오라면 가야 돼. 아무니요. 아흔을 훌쩍 넘긴 지금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하며 건강과 안부를 확인합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이 희미해져도 전쟁의 아픔은 엊그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6.25 때 찍은 사진인데 엎드려서 이게 기관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이 저요. 19살 때 영장 나오기 전에 여기 전투대에 편입돼가지고 2년 동안은 이러고 다녔어요. 월급도 없지, 군번도 없지, 육군 2등병은 화랑담배라도 주지. 우리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화랑담배도 안 줘요. 밥만 얻어먹고 싸우고 다닌 거 이렇게. 가면은 그 애들이 이 민군들은 거기에서 그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하루에 400명 내지 600명 전사자가 저것이 부상자가 내렸어요. 그런 데서 근무를 했어요. 이거 공성.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 충성! 정신은 나오게 잘 봐. 네네네. 내 앞에서 멀어지는 전우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쓸쓸해집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돌아볼 것이 많습니다. 한 번은 다시 가보자고 마음뿐이었던 옛 모교. 74년 전 이 학교의 졸업반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건물 보시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기억이 나세요? 안 나세요? 안 나. 이 건물은 기억은 안 나세요? 자꾸 변화가 되니까. 예. 당시 농업학교였던 모교는 지금은 농업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는 여기는 다 운동장이었어요? 그렇지. 운동장도 넓은 운동장이 있었고 그렇지. 네. 우리 이리농님 논이 많이 있었어. 거기 가서 학교 주변에 논이 많았어요? 네. 거기 가서 모도 신고 가을에는 추수 이렇게 했었지. 왠지 오래되다 보니까. 네. 기억을 따라 발걸음을 옮깁니다. 창문 너머로 소년 시절의 자신을 찾아봅니다. 보이지도 아니오. 안 보여.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풍경 속에서 세월을 느낍니다. 엄청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집도 나이 먹은 인게 이렇게 늙어버렸잖아. 이 건물도. 이게 건물이나 나나 마찬가지요.
가만히 앉아있으니 그날이 떠오릅니다. 졸업을 앞두고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6.25 나고 7월 11일자 학도병 겸 증병으로 해서 소집이 되었지. 그게 그때만 하더라도 저 군대 안 가고 기피하는 사람이 많았어. 예. 많았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절대 가야 한다. 절대 가야지 기피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서 내가 7월 11일 남원 용선 국민학교에서 군에 입대를 하다시피 해서 편성이 된 것이지. 호각 소리와 함께 트럭이 왔고 그 트럭에 올라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전국에서 학도병들이 소집돼 부대 편성을 받았습니다. 전투 경험이 부족했던 학도병들은 6.25 전쟁 3년 동안 큰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다시 멈췄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명부가 다 옛날 거여가지고 한자여서 네. 샀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 그러시죠. 아버님 이게 지금 네. 아버님 거 학적부거든요. 맞으신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김기열 생년월일이 74년 만에 다시 보는 학적부에는 학창시절의 꿈이 멈춰 있습니다. 6.25 전쟁 3년 내내 학도병으로 참전하느라 제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쟁은 두 단짝 친구의 운명도 갈랐습니다. 졸업하고 우리가 고시 공부를 하자. 이렇게 했어. 그런데 6.25가 나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6.25 해당이 돼서 준병으로 해서 학도병으로 가고 그 친구는 두 살 밑이요. 그게 해당이 안 돼서 그 친구는 남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가 검사 되었잖아. 나도 공부 잘했어. 만약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살면서 수도 없이 되뇌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꿈이 뭐였어요? 내가 권투 선수와 한번 했던 말이었어. 권투 선수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 그럼으로써 권투하면은 덤벼드는 놈이 없을 거 아니오. 이제 우리 그만하자. 그때를 되돌아보면 긴 시간이 흘렀고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풍경. 새 제복을 받은 후 틈이 날 때마다 제복을 꺼내봅니다. 훈장과 기장이 달린 재킷을 입은 나의 모습. 거울 앞에 학도병이었던 노병이 있습니다. 아, 이런 옷은 있을 수가 없었고
그때는 이제 학도병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학생복 입고 갔어. 군복은 대구에서 받았어. 대구. 대구 팔봉산 전투 끝내고 대구에서 주둔해가지고 부대 재편하고 거기서 군복을 받았어요. 아, 추웠어. 강원도 참 추웠어요. 왜 더 추웠냐? 아, 서서 오줌 넣으면 오줌이 온다니까, 나가면서. 옷이 약한 게. 지금 같으면 뭐, 얼마나 좋아. 그저, 얇은 옷. 그것이 군복이었지, 뭐. 색만, 뭐요. 북방색으로 해서, 뭐. 춥고 혹독했던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참전 용사들은 전쟁과 함께 잊힌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복을 입고 음악을 즐기는 참전 용사. 그동안 우리 인식 속의 참전 용사와는 다른 모습들입니다. 천진하고 유쾌한 개구쟁이의 당당한 모습. 사진 속의 참전 용사들은 근사한 제복을 입은 영웅의 이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웅의 제복은 6.25 전쟁 발발 72주년이던 2022년 국가보훈부가 기획했습니다. 설명절을 맞아서 인사드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웅의 제복은 6.25 전쟁 참전 유공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역사나 현실에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설날에 세배 받으실 때도 이 옷 입고 받으시면 되겠네요. 멋있으실 것 같아요. 영웅의 제복에는 잔잔한 감동이 숨어 있습니다. 참전 용사분들은 제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열심히 싸워서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복을 전부 모든 분들께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보훈부에 전해진 초등학생들의 편지를 계기로 영웅의 제복은 지난해 3만 6천여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무상으로 전달됐고 참전 용사를 향한 인식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올해에도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설 명절을 앞둔 어느 날. 늘 조용하던 김기열 참전용사의 집이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손자, 손녀와 며느리 4대가 모였습니다. 도윤아, 이리 와, 할아버지한테 와. 할아버지, 반지. 오늘 좀 마술사입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들 내외부터 손주, 증손주까지 세뱃돈도 두둑히 챙겨두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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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터에서 세 번의 설을 보내는 동안 꿈꿀 수 없었던 순간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오늘 참석을 해줘서 건강. 자체가 건강이니까 건강하고 항상 운전에 조심하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사랑합니다. 가족을 그리워할 여유도 없었던 전장. 아, 군대에서 뭔 소리예요? 그럼. 아, 군대 가서 있는데 뭔 소리요? 그러면 그냥 전쟁만 하신 거예요? 그렇지 뭐, 군대에서. 어머니는 안 보고 싶으셨어요?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이야, 때가 아니고, 늘 나지, 늘 나. 어머니, 부모님 생각이 늘 나지. 그때가 제일 좋았었잖아요. 부모 밑에서 살았을 때가. 봤더만 그때 영상 할아버지께 그거 하는 거 음악 그거 그 봤지. 이날 증선주들 사이에서는 영웅 제복을 입고 찍은 할아버지의 사진이 내내 화제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멋있지. 너무 어려 전쟁이 뭔지는 모르지만 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든든해 보입니다. 모두가 설빔을 입을 시간. 김기열 참전용사에게 설빔은 새로 받은 제복입니다. 이게 지금 호국 영웅기장인데 이거 처시하고 그 다음에 무공 수훈자 그 배달입니다. 아버지 제복이 너무 멋있어서 이 사이즈만 맞으면 제가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사이즈가 잘 안 맞겠습니다. 예, 예. 사진관 가시기 아버지 모자 쓰시고. 새 제복을 받은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설빔으로 갈아입고 모인 대가족. 이 모습을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여기 앉을게. 대가족의 중심인 김기열 참전용사가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새 제복을 입고 찍는 첫 가족사진. 아버지의 소중한 훈장이 잘 보이도록 큰아들이 마음을 씁니다.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제복을 입고 찍는 가족사진은 아버지, 할아버지로서 바랐던 장면입니다. 충성, 충성.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애들 잘하고 있어요. 애들 잘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우리 저 무공 훈장 어르신 웃는 거 잘 봐요. 네, 사무실 주인공이니까. 이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노병은 더 이상 늙지 않고 제복을 입은 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증손녀가 이제 다 크고 나면 그 가족 사진을 보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세요? 그래요. 이게 할아버지가 훈장을 많이 받아갖고 훈장을 차고 사진을 가족 사진을 찍었잖아. 이게 두고 잊지 않고 우리 할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많은 훈장을 받고 싶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좋은 날이면 더욱 크게 느껴지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곁에서 전쟁의 상처를 보듬어주던 아내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되어가는군요. 세월이 지날수록 당신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형제들부터 손자들까지 챙기며 고생한 아내를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어이, 나 왔네. 같이 어머니. 있을 때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감사해. 내가 얼마 아니면 같이 만날 수 있어. 그때까지 잘 계시게. 다음 설에는 어쩌면 아내와 함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든 다시 만나는 날 제복 입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마음속으로 건넵니다. 다음 날 아침 김기열 참전용사가 아들과 함께 서두릅니다. 오늘도 외투 안에는 영웅 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좀 잘 차려입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오늘 날이 좀 봄날같이 따뜻해서 데이트. 데이트 가세요, 어르신? 예, 예. 예, 좋은 데 가려고. 아. 참전용사가 향하는 곳은 인근의 군부대. 전쟁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로서 전쟁의 기억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명절 즈음이면 부대에서 참전용사를 방문하거나 직접 초청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외투를 벗고 제복 차림에 당당한 참전용사의 모습으로 장병들 앞에 섭니다. 새 제복을 입어서인지 김기열 참전용사도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두 분은 어떤 분 계세요? 응? 같은 저 전우요. 아, 전우예요? 한달 한시 입대했어요. 형님이고 나는 동생이고 이제 형님은 김재우, 나는 남원이고 용서국님한테서 같이 입대했죠. 윤명환 참전용사는 함께 싸웠던 전우들 중 마지막 남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예. 영웅이신 두 어르신을 저희 동시에 제 부대에 모실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군의 의미 있는 행사 자리에 늘 빛내주시는 두 어르신이셔가지고 저희들이 또 모시기도 어렵더라고요. 기어서라도 웃게. 그래야. 젊은 장병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준 노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르신, 응? 이렇게 준비했어요. 투철한 군인 정신과 사명감으로 헌신을 다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전후 세대의 장병들에게 전쟁의 기억을 전하러 갑니다.
충성! 충성! 가슴을 넘긴 앳된 장병들. 그 시절을 참전용사들은 죽음이 일상인 전쟁터에서 보내야 했고 따뜻한 방에서 잠들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군 생활은 이런 것은 생각도 못 해봤어. 걸어가면서 잠을 자고 꿈을 꾸며 가다가 날이 저물고 어두워지면 빈 학교 강당에서 덮개도 없이 입은 옷 그대로 입고 잠자고 있다가 새벽 4시면 기상해서 주먹밥, 소금에 절인 주먹밥 하나씩 주면 그걸 받아 먹고 또 오늘도 하루 120년에서 130년을 걸어야 하는 걸. 혹시 옛날 군번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 군번. 군번? 네. 9711-5263. 저희가 그거를 기념해서 네, 이 군번 줄인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삶의 여정을 알아가는 장병들. 그 노고를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정하신 것도 그렇고 자랑스럽고 한 번씩 군복무 내내 계속 생각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인데 이제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신 참전용사분님들을 뵙고 직접 질문도 하고 그에 따른 답변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고 식판에 배식을 받는 군대식 식사. 때가 되면 누군가가 차려준 밥과 국으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참전용사에게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고마워요. 이쪽으로 안 돼. 선배님, 식사 시작이라고 해주시면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식사 시작! 감사히 잘해보겠습니다. 참전용사들은 유독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전쟁터에서 생쌀을 씹고 물을 마시며 배고픔을 달랜 탓에 평생 위장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식사는 입에 좀 맞으십니까? 맞죠? 전쟁 때는 밥을 잘 먹었어요. 먹었어요. 어떻게 쪽자도 해결하셨는지. 이 전우가 같이 전쟁 터에서 전쟁을 하는데 응? 전사를 하잖아. 실수생이요. 그런 속에서 죽냐 사냐 하는데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야. 뭐 지금 죽냐 사냐인데 말이야. 뭐 지금 소고기국 생각나고 아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고치 하나를 점령을 더 해서 북한 땅을 더 밟을 수 있겠느냐 이거지. 다 없어요. 그런 생각 없어요. 그 한가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뭔 지금 집에서 먹던 소고기국 생각이 어디 가나. 전쟁터에서 총알이 팽팽 날아가는 샹샹 하면서 그냥 아유 총알이 나를 피했던 게 내가 살지 내가 총알 피해서는 못 살아. 며칠 후 갑작스런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득 곁에 없는 전우들 생각과 밀려오는 그리움에 오래된 사진첩을 꺼냅니다. 전쟁의 아픔을 같이 겪고 이 기억을 나누던 전우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돋보기 넘어 멈춰진 시간 속에 그리운 전우가 있습니다. 꿈 대신 조국을 택했고
생사를 나눴기에 소중했던 전우. 정작 임종을 지켜주진 못했습니다. 1954년 7월 1일부로 같이 전역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뒤에 한 두세 번 만났던 친구 그러고는 그 뒤로는 소식이 없어. 지금 소식이 끊긴 거 지금 보면 고인됐어요. 또 한 명의 전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정 속의 전우는 제복이 아닌 평범한 양복 차림입니다. 전우의 마지막 가는 길을 참전용사들이 함께합니다. 그 앞에 흰 제복을 입은 노병이 섰습니다. 먼저 떠나는 전우를 추모하는 일은 참전용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해내는 마지막 임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흔이 넘은 노병들이 태극기와 함께 안치실로 들어와 이별을 준비합니다. 한복 준비! 태극기 한복! 전우의 관을 태극기로 덮는 것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위해 희생한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명예롭게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태극기 한복 끝!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할 고 양 동지, 우리가 6.25 전쟁에 참전하시오 고생 많았지. 이렇게 가시니 동지로서 마음이 아파. 모든 걸 다 잊으시고 호국 성지에서 편히 영명하소서. 잘 가십시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 생존에 있는 4만여 참전용사의 평균 나이는 93세. 해마다 14,000여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노병들은 자신들의 존재와 희생이 잊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너무 자랑스럽죠. 19살에 외아들인데 군대 가셔서 저희도 끝까지 길러주시고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존경합니다. 항상 서운하지. 어떤 전우가 좀 이 좋은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고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이동 선배님 께요. 경례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로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전우를 보내고 돌아온 날이면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영정 사진 속 일상복 차림의 전우가 내내 눈에 밟힙니다. 변변한 옷 한 벌 없이 전장에서 싸운 전우들. 좋은 세상을 더 누리지 못하고 떠나 안타깝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세상 얼마나 좋아. 없는 거 없이. 지금 시방 집에서 베개 비고 누워서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밥도 다 갖다 주잖아. 그러면 수제 들고 먹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가 있어. 전쟁 같은 전쟁이 다시는 발발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이요. 다음 날 다려놓은 제복을 정성스럽게 챙겨 입습니다. 오늘 새 제복을 입고 영정 사진을 남길 생각입니다. 70여 년을 참전용사로 살아온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 이 제복일 겁니다.
내가 떠난 후 남겨질 세상을 향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잠시 망설여집니다. 의자를 향해 단 몇 걸음. 살아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 선명하게 남는 것은 참전용사로서의 나. 그래서 마지막 순간 이 제복을 입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기록될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뭐 존경해달라 뭐더라 뭐 그런 건 없어 나는. 어? 그저 생각나는 대로 살라. 나는 혼자 늘 생각이 그저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랬던 게 아프지 않고 그저 나도 모르게 지금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밤새 안녕하시오 하고 그 발음이요?